이정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검 끝나고 나서 주변에서 수고했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 반드시 짚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네. 공장장님이 특검을 특검하라 네. 했던 발언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긴 초반에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냐면 네. 이거는 이제 그 전현직 네. 전현직 검찰에 계신 분들 중에 네. 박영수 특검의 임명을 보고 이분이 과연 결기 있게 하겠느냐. 네네. 그래서 아 이번 왜냐하면 과거의 특검들이 워낙 네.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결과를 맞습니다. 못 내고. 그런데 네. 이제 박영수 특검의 그 성격상 예 예. 성격상 야 이런 수많은 압박을 과연 쳐내고 하겠느냐고 하는 네. 회의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네. 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지만 초반에 그런 회의론이 있었던 거는 그런 얘기는 전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특검 거론이 될 때 네. 사실 제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박영숙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네. 친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네. 아, 네. 같은 법인에서. 같은 법인에서. 자 그렇게 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역사에 남을 특검이 됐어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주변에서 예,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답을 이제 돌아오면 예, 술 한잔 하자. 한잔 사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합류하게 되신 거는 같은 법인에 있기 때문이었던 건가요? 아, 한 6년 전부터 같은 형사팀에서 모시고 같이 일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적 뭐 아니면 어떤 결정 결단을 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같은 법인에 계시기 때문에 특히 뭐랄까요 특검과 뗄래 뗄 수 없 이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뗄래 뗄 수 없었을 아마 헌재 판결 네네. 그것도 그 긴장된 마음을 보셨죠 당연히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긴장된 예, 마음을 뭐 당연한 결정 인용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내심으로는 그리고 그 당일날 그 주문 초반에 읽어 내려갈 때 예. 쫄리셨죠 초반에 그랬는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오히려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앞에서 네, 네. 아, 뒤에서 반전이 있겠구나. 예, 그 생각.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그러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아 끝나고 그날 저녁에 네. 예, 특검님이 예, 소주 한잔 하셨죠. 특별사 가더라고. 그 자리에서 네. 니들 안 쫄았어 이런 얘기 안 오고 갔어요? 그거보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그러셨겠죠. 사실 만약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복귀했다면 네. 특검에서 계셨던 분들이 앞날이 굉장한 먹구름이 아니 뭐 혹시나 저기 다른 결정이 나오면 이민을 가야 되나 고민했을 때 그게 농담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워낙 그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워낙 그냥 있는 그대로 수사했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특검도 특검이지만 검찰 특검 할 거 없이 정치적 고려를 하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 국민적 여론이 네. 이제 뒤에 뒷받침이 된 건 분명하고요. 네. 또 상당히 타이밍도 좋았어요. 운도 좋았고. 그러니까 네. 그 언론이 호의적이었고. 네. 그 다음에 국민들 촛불 여론이 네. 있었고. 그러니까 주변 살피지 않고 고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로지 정말 사건만 본 거잖아요. 네. 보통은 사건을 잡아놓고도 여기를 어디까지 요리를 하냐 가지고 네. 고민이 많은데 어쨌거나 개인적인 그 특검님 개인적인 그 인간관계 네. 네. 거기에는 많은 손상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네. 근데 뭐 변호사 더 이상 안 하실 각오로 사실은 네. 네. 저 특검직을 수락을 하신 거니까 누가 제일 어려웠어요 수사하기가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건 최순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니까요. 아, 묵비권. 예.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예. 갑자기 뭐 민주특검이 아니다. 내버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니,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줄 모르니까. 예. 맨 마지막에는 저희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혹시 다른 얘기를 할까봐 네. 녹음을 하자고 그랬어요. 네. 근데 녹음을 못 하겠답니다. 아, 녹음도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저희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 할지 모르죠. 그렇죠. 네. 과업적인 수사에 있었다고 네.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땠어요? 그분도 워낙 법률 전문가시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블랙리스트 수사는 워낙 네. 주변에 충분한 증거와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 네, 뭐. 블랙리스트 수사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잡을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그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네. 확신하게 된 어떤 계기나 모멘텀이 있었습니까? 이게 아무도 예상치 못했잖아요. 특검팀 내부에서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 못했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청문회에서 이제 유진용 장관의 진술이라든가 예. 증언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했던 건 청와대 2차, 아니, 문체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자료와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2차 압수수색 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1차 압수수색을 갔을 때는 그렇게 건진 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2차 그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내부에서 예, 어디에 가면 무슨 자료가 있으니 거기를 예, 거기를 꼭 압수수색 해달라. 그리고 갔던 압수수색 해달라. 예, 우리를 예, 그리고 거기에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 자료들이 네. 그러니까 문체부 내에서도 이 문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털고 나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문체부 내부에서 지금 제보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여기를 압수수색 해주세요라고. 네. 예. 그래서 거기 갔더니 결정적인 네. 증거들이 다 네. 있었고. 그 문체부. 관계자들도 와서 그 전우 사장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을 해 주셨고요. 문체부 내로서 네. 내에서 이 기회에 우리가 깔끔하게 털자.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다 특검하게 네. 넘기는데 그 방식을 압수수색으로 우리를 털어달라고 한 거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아. 문체부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했네요. 네. 여기서는 예, 예 블랙리스트 수사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내부 협조였죠. 내부 제보. 네. 워낙 문체부 내부에서 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소리가 오랫동안 누적돼 왔기 때문에 네네네. 특검이 출범하고 특검이 제대로 한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네. 다 넘겨버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예. 구멍이 없는 상태로. 예. 하하. 그리고 삼성 영장 첫 번째 기각됐을 때, 네. 그, 재청구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강했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그 첫 번째 영장으로 발부됐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큰일 날뻔 했다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 보강됐을 때 워낙 풍성해서 네. 이 자료를 그냥 놓칠 뻔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방향을 그렇게 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분이 누구예요? 물론 그 당시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안종범 수첩이죠. 네, 안종범 수첩 안에 이제 삼성과의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뭐 박상진 예, 저 씨의 그 대표의 뭐 그 휴대폰 네. 예, 뭐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인 자료가 됐죠. 그러니까 제 말은 방향을 그 소위 압수수색을 하고 네. 또는 기소를 할 때 혐의점들 방향을 네. 틀었잖아요. 예, 예. 그 틀게 만드는 데 기여한. 물론 관점 전환도 있었습니다. 관점 전환이 어떤 식으로 됐나요? 그러니까 거죠? 이게 그 삼성의 전체적인 승계 작업이라는 네. 부분으로 처음에는 이제 좁게 봤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저 그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네. 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뇌물이라고 하는 측면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에 이게 승계 작업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제 그 시작에 그 논의를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안종범 수첩에 이제 빠진 부분이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삼성과의 연계된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 추가 서로 나왔고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의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나온 이후, 예, 네. 그러니까 태블릿 PC 이후에
최순실과 연관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에 네. 안종범수첩은 본인이 퇴임 사임하기 이전 직전까지도 작성이 돼요. 직전까지. 예, 그 바로 직전까지도 삼성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네, 신분 있으십니까 혹시? 네. 같은 법인에서 같이 같은 일하니까. 법인에서 자 그렇게 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역사에 남을 특검이 됐어요. 네. 수고하셨던 말은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주변에서 예,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돌아오면 예, 술 한잔 하자. 한잔 사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 처음에 합류하게 되신 거는 같은 법인에 있기 때문이었던 건가요? 한 6년 전부터 같은 형사팀에서 모시심으로는. 그리고 그 당일날 그 주문 초반에 읽어 내려갈 때 예. 쫄리셨죠. 초반에 그랬는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오히려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앞에서? 네. 네. 뒤에서 반전이 있겠구나. 예, 네, 그 생각.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그러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아, 끝나고 그날 저녁에. 예. 네. 특검님이 소주 한잔 하셨죠. 특별사 가더라고. 그 자리에서 네. 니들 안 쫄았어? 이런 얘기 안 오고 갔어요? 그거보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이정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검 끝나고 나서 주변에서 수고했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 반드시 짚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네. 공장장님이 특검을 특검하라 네. 했던 발언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긴 초반에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냐면 네. 이거는 이제 그 전현직 네. 전현직 검찰에 계신 분들 중에 네. 박영수 특검의 임명을 보고 이분이 과연 같이 일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적, 뭐 아니면 어떤 결정, 결단을 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같은 법인에 계시기 때문에. 특히, 뭐랄까요. 특검과 뗄래 뗄 수 없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뗄래 뗄 수 없었을 아마 헌재 판결 네네. 그것도 그 긴장된 마음으로 보셨죠 당연히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긴장된 네, 마음으로 뭐 당연한 결정 인용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내 결기 있게 하겠느냐 네네 그래서 아 이번 왜냐하면 과거의 특검들이 워낙 네.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결과를 맞습니다. 못 내고. 네. 근데 이제 박영수 특검의 그 성격상. 예. 예. 성격상, 야, 이런 수많은 압박을 과연 쳐내고 하겠느냐고 하는 회의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지만 초반에 그런 회의론이 있었던 거는 그런 얘기는 전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특검 거론이 될 때 예. 사실 제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박영수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